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요, 바쁘게 살았는데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왜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바쁘게 살았는데 뭐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자꾸만 이제 회의감이 드는 거죠. 뭐 자기개발 이런 영상도 열심히 보고 책도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새벽에 뭐 학원도 다닌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일도 열심히 해서 눈꽃 뜰 데 없이 바쁘고 꼭 이제 직장 아니시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뭐 자영업 하시면서 정말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내가 정말 1인 10역 해가면서 너무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뭐 딱히 그렇게 뭐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뭐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들 때 없으세요? 그런 생각 들 때가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이런 이제 허무한 느낌이 들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분명히 했는데도 뭐 외국인하고 자유롭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준은 아직도 아니야. 이제 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서 직장 다니면서도 막 학원 다녔는데 그리고 뭐 운동을 해도 뭐 하다 말다 했기 때문에 뭐 운동 뭐 좋아하세요? 뭐 어떤 게 취미세요? 그렇게 딱 내세울 운동도 없어. 수영도 하다 말았고 뭐 탁구도 치다 말았고 뭐 테니스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도 이쪽에 대해서 내가 1인자야. 내가 완전히 경쟁력 있어. 뭐 완전히 전문가야 라고 할 만하게 내가 돼 있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그것도 또 자신 없어. 뭐 맨날 야근하고 그 술자리마다 쫓아다니고 몸은 몸대로 축내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회사를 위해서 정말 청춘 바쳐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특별히 뭐 그렇게 인정받는 것 같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우리가 회의감을 느낄 때입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착각이 어떤 건가 하면요, 이런 모든 회의감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회의감의 어떤 대표적인 착각이 내가 막 바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살았다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래요. 착각이라고 합니다. 너무 슬프죠. 또 바쁘게 사는 걸로 따지고 열심히 사는 걸로 따지고 저도 이제 내가 나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 없어. 항상 직장생활 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게 정말 지혜롭게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산 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런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바쁘게 산다고 바쁘게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제 오늘의 교재에서 딱 이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의외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많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수업, 이제 이 직장 수업 이거 오늘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정말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게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 이제 알면서도 이게 그렇게 뭐 꼭 필요한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왜 내가 이제 바쁘게 살아야 돼? 이게 시간을 꽉 메꿔놓지 않으면 불안해. 막 이래서 막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인맥 때문에 그 어떤 동문회도 꼭 이제 바쁘지만 나가야 되고, 뭐 어떤 분은 막 적극적으로 이제 막 간사도 해야 되고, 동문회 간사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도 또 동호회 하나 끼고 있어야 되고, 뭐 영어도 배워야 되고, 뭐 직무 관련 세미나도 참석을 해야 되고, 뭐 자기 개발 위해서 이제 뭐래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뭐 술자리도 참석해야지 또 술자리 참석 안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회사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인간관계가 이제 원활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데도 쫓아다니고 얼굴도 짠막 계속 찍고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술자리 끼어다닌다고 하더라도 진급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으로도 이제 진급 안 됐으면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회사를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마인데 이러면서 또 막 회의감에 젖어서 막 스스로 막 쓰러지고 뭐 이런 경우 있죠. 자, 이것저것 하면서 에너지 빼기엔 우리의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습니다. 그 누구나 이제 24시간 갖고 있는데 그 시간을 도대체 필요한 일에만 쓰고 있나? 아니면 필요 없는 일까지 다 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면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허무한 게 아닌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진정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허무감을 막 이제 열심히 살았다고 착각하면서 결과에 대해 허무감을 안 느낀다고 해요. 자, 바쁜 만큼 결론은 뭔가 하면요, 바쁜 만큼 성과 있게 사는 법. 덜 바쁘면서도 원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을 주도하는 습관이에요. 시간을 주도하는 습관. 여러분들은 시간에 쫓기면서 계십니까? 바빠 이러면서 시간이 너무 쫓겨서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사세요? 아니면 내가 시간을 디자인하고 주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세요? 첫 번째 우리의 습관이 시간을 내가 주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도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주도한다는 건지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 그 시간을 누리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지겨워 빨리 끝내고 막 너무 힘들지만 빨리 끝내고 이제 어쨌든 빨리 끝내자 라고 하는 거는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막 헉헉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그 일하는 시간을 언제 퇴근하냐 이렇게 하면 시간을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나에게는 지금 회사에서 지금 9시에 출근했지 근데 6시까지라는 그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 1시간 빼고도 8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있어, 이거를 내가 주인이 돼서 한번 주도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의 질은 감정의 질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이제 그런 압박감을 갖잖아요. 그러면 좀 여유 있는 시간에도 그냥 이 시간을 막 허비하면, 막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압박감이 시달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저 같은 케이스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공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한가한 꼴을 못 보는 거죠. 스스로 막 달달달달달 못 가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일 그런 시간에 대한 강박이 심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지금도 잘 안 고쳐져요. 하루아침에 고쳐지겠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도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으실 거예요. 스스로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일찍 촬영이 끝났어. 그러면은 그 시간을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2시간이나 일찍 끝났네? 그럼 2시간은 나한테 선물처럼 주어진 시간이니까 뭔가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누릴 만한 거를 다시 이제 하자. 이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나 하면 하나를 더 찍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우 계시죠. 회사에서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딱 주도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리포트도 빨리 끝나고 업무가 빨리 끝났어. 그렇다고 일찍 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 시간에 퇴근할 수는 있게 됐는데 지금 나머지 시간에 뭐를 하냐면 내일 일을 막 땡겨서 하는 거죠. 굉장히 급하게 해야지만 내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막 뭐 이메일 보낼 것도 막 오늘 안 보내도 되는데 미리 다 챙겨서 보내고, 그다음 내일 해야 될 뭐 일도 땡겨서 막 오늘 하고, 그래서 막 시간을 꽉 채워야지.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이 시간을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주도한다는 거는 오늘의 할 일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여유가 생겼어? 그럼 그 일도 내가 정말 디자인해서, 그야말로 그 시간 디자인해서, 그럼 이 시간 동안은 선물 같은 시간이니까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이런 걸,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거야 라고 다시 디자인해서 그 일을 딱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막 내가 빨리 의무감으로 빨리 해치워야 되는 일들을 막 꼼꼼하게 막 진짜 막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하듯이 이렇게 꽉 채우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잠시나마 누릴 수 있는 여유에 집중해 보세요. 왜냐하면 시간은 내가 주도하는 거니까 오늘의 할 일은 오늘 주도하고 내일 할 일은 내일 주도하고 오늘 여유가 남은 시간은 내가 판단해서 더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나의 뇌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일이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 나왔었는데 이제 멍 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그냥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대단히 머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도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뇌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 아니면 뭐 퇴근하면서 무슨 갤러리에도 들려서 이 시간에 이제 이렇게 내가 써야지 라고 또 계획을 딱 해가지고 갤러리에 들려서 그 그림을 이렇게 막 보는, 그림 보는 거 대단히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영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사 근처에 혹시 갤러리 같은 거, 요즘은 조그만 갤러리들 많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가서 내가 그림 잘 모르는 사람, 전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뇌가 굉장히 많이 활성되고 마음도 많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그렇게 내가 디자인해서 내가 주도하는 거, 그 막 시간에 막 끌려다니면서 막 휘둘리고 막 지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성과 없이 비효율적으로 바쁘기만 하고 열심히 산다고 착각하면서 이제 성과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무의미한 시간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을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시간을 쓰는 이유를 정확히 의식하는 습관이래요. 내가 이 시간을 왜 쓰고 있는 거지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지? 라는 거를 정확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형 인간이 좋대. 막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서 막 몸만 피곤하고 별로 왜 일어나야 되는지, 남들이 이래야 성공한다고 하니까 일어나서 그냥 시간을 그냥 일어나 있다는 거에만 의미를 두고 이제 지내는 어떤 그런 방법들.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은 낮에 몸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시간을 내가 왜, 어떻게, 목적이 뭐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늘 인식하고 있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돈을 쓸 때,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들어볼게요. 돈을 쓸 때 돈이 뭐 무한정이, 월급쟁이들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막 생각 없이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에는 막 어른들 생신도 있었고 뭐 무슨 애들 생일도 있었고 해서 이제 막 선물을 이제 사고 이래서 돈을 많이 썼어. 그러면 이제 아, 다음 달에는 우리 긴축 재정이다. 그야말로 뭐 냉장고 파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마트 가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털어서 먹는 거야. 이번 주에는 돈 안 쓰는 거야. 막 이렇게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는 그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케줄을 잡잖아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거에 비하면 좀 덜한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왜 쓰는 거지? 목적이 뭐지? 이런 걸 의식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쓸 때도 그렇잖아요. 아, 이번 달엔 이거 우선적으로 꼭 써야 되니까 나머지 별로 이제 안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돈을 막 쳐내잖아요. 그야말로 자지치게 하잖아요. 자, 외식 줄여. 외식 없어. 배달 음식 없어. 밥 해 먹어야 돼, 이번 달엔. 왜냐하면 이쪽에 돈을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학원비 이렇게 막 했으니까 뭐 그냥 뭐 옷 사는 건 일단 생략.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마찬가지. 우선순위로 생각되는 이제 일. 우리가 이제 이거 해야 되니까 다른 시간들은 쳐내야 돼.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저녁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기타 연주회가 있어요. 막 그런 거. 그 기타 연주회에 가려면 내가 정확히 6시에 퇴근해야 돼. 근데 오늘 일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미친 듯이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을. 집중해서 하고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점심시간에도 막 느슨하게, 왜 1시간이 점심시간인데 막 1시간 반 뭐 이렇게 밥 먹고 그냥 오후에도 막 그냥 대충 이제 인터넷 보면서 시간 막 아,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지? 왜 이렇게 일하기 싫지? 조금 이제 뭐 인터넷으로 뭐 좀 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런 시간을 다 가지치기. 우선순위에서 다 빠지는 거죠. 점심에 그 이제 나 오늘 이게 너무 이게 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약속이 있어서 나는 점심 못 먹을 것 같아요. 전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대신 올 때 뭐 김밥 하나 사다 주세요. 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 생략. 그래서 자기의 우선순위. 그렇게 되면 뭐 친구들과 모임이 있든지 기타 연주회가 있든지 이 일은 이제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바쁘면서 진정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회사 일도 다 정확히 해냈어. 그리고 저녁 시간은 내가 이용해서 내가 정말 기쁜 뭔가를 했어. 이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시간을 쓴 이유인 거예요. 내가 저녁 때 시간을 쓰는 게 굉장히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낮에 있는 이것도 중요한 일을 굉장히 콤팩트하게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일을 몇 시간 동안 끝내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어떤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종일 촬영인데 최대한 집중해서 끝나고 저녁 때는 뭐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를 이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촬영도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을 집중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데 오늘 저녁에 뭐 해야 되면 자 오늘 내가 이 분량의 공부를 최대한 빨리 딴짓하지 말고 스마트폰 치우고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습관은 뭔가 하면요. 현재 이 순간을 즐기는 습관이에요. 현재 이 순간. 그 왜 행복하다, 풍요롭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무슨 다이아반지와 명품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완성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로 완성됩니다. 굉장히 가을볕에 진짜 나가서 산책하면서 낮에 점심시간에 동료들이랑 밥 먹고 정말 그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와 가을이다 이러면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는 그 10분이 호사스러운 거죠. 정말 풍요롭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주말에 공원 앞에 요새 뭐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원 앞에 좀 마스크 쓰고라도 나가서 애들이랑 막 공 던져주고 노는 거 그 시간이 너무 호사스럽다, 풍요롭다, 행복하다 그런 느낌 드시죠? 그렇게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는 감정에 참 집중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 시간이 행복하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난 정말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쁘고 힘들고 시간에 휘둘려서 허둥지둥하면 행복하세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순간순간을 계속 즐긴다라고 하면 바쁘면서도 막 행복한 거죠. 일을 하면서도 리포트 막 쓰는 거 내가 정말 회사가 있으니 회사에서 일이 주어졌으니 이런 복잡한 리포트도 쓰는데 이것도 즐기자. 나중에 이 일을 뭐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라고 즐기는 거 그걸 즐겁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간을 정말 바쁘게 살지만 열심히 그야말로 열심히 살고 성취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자꾸 이렇게 삭제하고 그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들은 너무 괴로운 상황들은 아 나는 이게 내 인생에서 그야말로 딜리트 키 탁 누르듯이 그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 밥 먹는 순간도 정말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셔서 아무리 소박한 식사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즐겁다. 뭐 이렇게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운동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즐기자. 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바쁘지만 그 순간순간을 계속 즐기다 보면 내 주도로 시간이 착착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고 효율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지금 이제 이 순간 내가 행복해야 돼? 이 순간 이 시간이 굉장히 호사스럽게 느껴지고 풍요롭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마음 습관을 해서 그런 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 주도로 이제 주도하에 움직이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냥 허무하게 마냥 바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면서 시간을 누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점점 더 효율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늘 시간이 없다고 외치세요. 막 그 습관처럼 막 바빠 바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번 원고를 제가 저 스스로한테 주는 어떤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만의 시간을 다시 재정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죠.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